오늘은 앙부시 펜립과 싱글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클래식에선 싱글립을 쓰죠. 이빨이열에 있으면은 이빨이열에 각각 있다고 치면은 싱글립은 아랫입술을 이리 말아서 입까지 딱 덮어요, 그죠? 그리고 펜립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. 근데 이게 아니죠. 싱글립은 이빨을 덮어서 이렇게 하지만 펜립은 이빨을 안 덮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빨도 약간 덮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부는 힘에 힘이 생겨서 받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. 이러면은 움직이지 못해요. 자, 리드가 이래 있을 경우 여기에 입술이 닿는다 치면은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50%씩 움직일 수 있는 위치, 입술에 이렇게 굴려서 전후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뭐야 이거 뭐 펜립인 경우죠, 그죠? 펜립. 자, 싱글립. 자, 이거는 곱고 좀 죽고 작은 소리가 나고, 싱글립. 그쵸? 싱글립은 그렇고. 너무 까면은 좀 거칠고, 그렇게 들리고. 지금 요거, 싱글립, 아니, 펜립에 50%. 입술을 열로 올리 50%. 안쪽으로도 50%. 이게 돼야지, 우리가 했던 이 다이나믹이 표현되겠죠. 바람 소리부터 나서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이 되겠죠. 사실 요거 할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굴려서, 그렇죠? 이쪽으로 해서 오프닝을 열어주면서 공기량을 늘려서 커지는 거고, 이쪽으로 올때 일부러 뭐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, 줄이는 경우는 바람 양만 석 줄이면은 소리가 저렇게 되죠, 그렇죠? 오라는 거는 여기가 오예요, 그죠? 이쪽으로 갈수록 오인데, 야, 열로 줄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. 싱글립은 아예 말아서 아래 턱에 힘을 주니까 이 싱글립을 가지고 음을 요렇게 만들려는 기본 톤 요런 걸 하려고 하면은 싱글립이 이렇게 되죠. 요거는 싹 하다가 줄이면은 엥 하면서 싹 들리기 쉬워요. 끝이 지저분하면서 들려요. 근데 요걸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을 할수 있죠. 여운을 두고 싹 사라지는 톤. 모든 테크닉, 아랫입술 움직이는, 특히 가요에서는 중요합니다. 뭐, 재즈나 이런 데서 뭐, 불필요할지 모르지만, 가요,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되는 샘내림이 있는 그런 연주에서 꼭 필요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. 입술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